안녕하세요. 콘솔 게임 전문 유튜버 윈다제입니다. 다양한 콘솔 게임 소식들을 알아보는 하프위크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드아트 온라인, 나루토, 원피스, 건담 등 굵직한 대형 IP 게임을 유통 제작한 괴물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에서 액션 RPG 스칼렛 스트렝스가 발매되었습니다. 콘솔, PC, 모바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 IP 활용으로 어지간한 게이머라면 반다이 남코의 게임을 한 번쯤 플레이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덕분에 그 평가도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해당 IP들의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원작을 즐긴 입장에서는 원작의 감동을 직접 체감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경우도 종종 있으니 이를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칼렛 스트링스는 반다이 남코에서 내놓은 가디토 시리즈와 코드베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크 판타지 액션 RPG입니다. 하지만 가디토 시리즈가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오던 와중 가디토 3와 코드베인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칼렛 스트링스도 발매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발매 후 메타크리틱 점수 80점을 기록하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초뇌능력을 비롯한 발달한 뇌능력으로 고도의 문명을 이룩한 인류. 그러던 어느 날 인류의 뇌를 노리고 접근하는 정체불명의 괴이가 등장하고 플레이어는 괴이 토벌군의 신입대원이 되어 이야기의 중심에 섭니다. 현 정권의 수장인 아버지와 토벌군의 간부인 형에 이어 토벌군의 신입대원이 된 유이토 스메라기. 어린 시절 양친을 괴이의 습격으로 잃고 랜들과의 양녀가 된 괴이 토벌군 훈련학교 수석 졸업생 카사네 랜들. 출신 배경도 성격도 다른 두 주인공이 각각 별개의 스토리라인을 갖고 진행된다고 하니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모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른들은 뭐라고 또 청소년이 세계를 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설정상 인류의 초뇌능력은 뇌가 노화하면 쇠퇴하기 때문에 토벌군들은 성장 억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10대의 얼굴을 하고 사실은 30년 가까이 토벌군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군요. 이번 한 번만 더 넘어가도록 합시다. 액션 파트는 아트 컨셉에 걸맞는 스타일리쉬 계열로 광선검을 휘두르는 듯한 스피디한 무기 공격과 고유의 초뇌능력을 이용한 스킬 사용으로 적당한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 몬스터 구간은 빠르고 스타일리쉬하게 진행되지만 독특한 디자인의 거대 보스와의 전투를 통해 헌팅 액션이나 소울 시리즈의 맛도 살짝 느낄 수 있는 등 적절한 완급 조절도 이 게임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심차게 괜찮은 스타트를 끄는 반다이 남코의 신작 스칼렛 스트링스는 플스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 스팀에서 64,8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성검전설2와 3의 리메이크에 이어 1999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되었던 성검전설 레전드 오브 마나 HD 리마스터 버전이 발매되었습니다. 연달아 두 개의 작품이 리메이크 되었다 보니 이번 작도 최신 트렌드에 맞게 발전된 그래픽으로 리메이크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고전 게임은 고전 게임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리메이크든 리마스터든 게임 OST인 송 오브 마나는 변하지 않는 감동을 줍니다. 전작들이 왕도적인 JRPG 스타일의 전개였다면 레전드 오브 마나는 현시대 기준으로 오픈월드식 진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관과 세계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흐름 아래 옴니버스 스토리나 단막극 같은 느낌으로 퀘스트들이 배치되어 있고 아티팩트를 지도 위에 놓으면 마을이나 숲, 사람들이 나타나 새로운 스토리가 진행되는 랜드메이크 시스템을 통해 플레이어의 선택이 스토리를 결정합니다. 게임이 최종 시나리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리어해야 하는 세계의 메인 시나리오가 존재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 게임에는 어떻게 진행하면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플레이어와 지나치게 동화되어 분노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게임들이 자동 진행이나 자동 세이브, 내비게이션 등의 가이드가 상당히 부족했던 건 맞지만 이 정도로 불편한 건 이미 파고들기의 범주를 넘어선 겁니다. 다만 편리함이 곧 게임에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극도의 편의성을 추구한 수많은 모바일 게임의 자동사냥 기능이 무조건 옳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성검전설 레전드 오브 마나는 그 재미와 편의성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어떻게 잘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게임을 직접 해볼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시나리오 가이드 정도는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팬이거나 이런 스타일의 감성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부담 없는 가격에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동 저장, 어디서든 세이브, 필드상의 적을 무시하게 해주는 인카운터 오프 등의 최첨단 기능을 탑재한 성검전설 레전드 오브 마나 HD 리마스터는 닌텐도 스위치 플스4 스팀에서 즐겨볼 수 있습니다. 네즈코, 니이찬가 기토 인간에 돌아오게 할거라나. 코이츠와 このまま니 시테오이차이케나이. 마타 아라타나 기세샤가 뜰 마이니 이마 코코데 타오스. 전시우주 미즈노 코큐 이치노 카타 미나모 기리 기메츠노 야이바 히노카미 케푸탄. 만화가 코토게 코요하루의 원작 귀멸의 칼날을 다룬 대전 액션 게임 귀멸의 칼날 히노카미 혈풍담이 드디어 출시일을 발표했습니다. 제작사는 나루티메 시리즈의 사이버 커넥트 2. 대전 게임이라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도 나루티밋의 게임성, 연출, 캐릭터성 부각 등의 장점을 생각해보면 캐릭터 게임으로서의 장점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 모드는 크게 두 가지로 싱글 플레이를 통한 스토리라인을 따라 진행하는 솔로 플레이 모드와 다양한 조합을 짜서 태그 배틀을 즐길 수 있는 버서스 모드입니다. 스토리는 얼마 전 극장판으로 큰 성공을 이룬 무한열차까지를 다루며 사람을 잡아먹는 혈기와 그에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귀멸대의 처절한 싸움이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현재까지 출연이 확정된 캐릭터는 12명이고 스핀오프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복장을 입은 6명의 주역 캐릭터 버전을 합쳐 총 18명이 됩니다. 단순히 캐릭터 코스튬 변경이 아닌 별개의 캐릭터 취급이기도 하고 현재 스토리 진행 상황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솔로 플레이 모드에서 스토리 진행 시 상대하는 주요 혈기들이 어째서 선택 불가능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원작 초반부터 등장하는 혈기들에게 포화 성우까지 배정되어 있고 게임의 튜토리얼처럼 혈기의 특성이나 주인공이 혈기에 대한 시선까지 알려주는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플레이어 캐릭터로 등장하지 않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판에서 보여준 뛰어난 연출도 볼거리지만 참신한 소재는 아닐지언정 주인공을 비롯한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내면 묘사와 인간군상들의 관계 등 매력적인 이야기 흐름이 원작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한 액션 RPG로 캐릭터성과 스토리를 부각시켜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허나 원작의 명성이나 기대도를 생각해볼 때 원래 게임을 즐겨해서 긴 시간을 들여 해당 콘텐츠를 소화할 수 있는 헤비 게이머들보다 캐릭터의 내면과 배경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들 없이 이미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게임을 짧은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라이트 게이머들이 주 대상층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솔로 플레이 모드를 통해 스토리를 즐길 수 있지만 탄지로의 집으로 향하는 기우가 늦어진 이유가 눈 덮인 산에서 혈기와 싸우느라 그런 것이라던가 시노부와 카나의 자매가 함께 혈기를 토벌하는 걸 해보고 싶은 것도 팬들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발매하는 대전 액션 게임 귀멸의 칼날 히노카미 혈풍담은 플스4와 5, 엑스박스 1,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 스팀으로 발매 예정이며 각 스토어에서 예약 판매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콘솔 게임 정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프위크 뉴스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